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강의 맡게 된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온 채 대가가 강의를 하셔가지고 예, 약간 좀 긴장이 되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주제도 좀 약간 다르기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PT가 달라요. 예, 제가 원래 PT 없이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PT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략 뭐 엉터리로 좀 만들었더니 앞에 우 교수님 PT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서 근데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한테 더 이상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방부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BDU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열화우라늄탄이라고. 그 저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말이죠. 매향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매향리 앞에 그 바다에 섬 이름이 농섬이라는 섬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컸던 섬이었어요. 두 개 섬이 이렇게 큰 섬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섬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가 아주 작은 섬만 남아 있어요. 아, 이 섬이 왜 그러면 큰 섬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작은 섬 하나만 남아 있느냐? 바로 그 섬이 바로 미군들 공군기 사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 사격할 때 탄이 BDU라고 하는 열화 우라늄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핵무기인 거예요, 핵무기. 예. 핵무기인데 이 나쁜 놈들이 지네 나라에서 그걸 안 씁니다. 예. 왜 그러냐? 핵무기니까. 예. 지네 나라 백성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안 좋아도 상관없으니까 니네 나라는 싸도 좋고. 오키나와에서도 안 쓰고, 바로 미국의 똘마니 국가인 일본에서도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토에서도 하와이로 날라오고 하와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날라오는데 그 매향리 옆에 이제 쿠니 사격장이라고 이름이 이제 쿠니 사격장이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이 그 쿠니 사격장에 와서 그 바다에 그 농섬으로 계속해서 그 미디우 탄을 쏘아댔죠. 그래서 그 일대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정신질환이 심해지고 그리고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그 사망률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죠. 그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계속 이렇게 그 폭탄을 투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전만규라고 하는 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쿠니 사격장 폐쇄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폐쇄 운동에 열심히 좀 참여를 했었고요. 우리 어린애들 지금 이제 다 큰 놈들인데 꼬마애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장에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총을 내려 총을 내려 뭐 이런 노래였었는데 결국은 그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폐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하게 정부도 왜냐면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쿠니 사격장 반대 더군다나 열화우라늄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화우라늄탄이 지금도 수원 비행장, 수원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 수원 비행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잘못되게 되면 그 인근이 한 700만쯤 되거든요. 그 비행장 잘못되게 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제가 이제 앉아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생각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열기들, 운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미국 정부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앤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 이쪽 정부였으면 국민들이 막 쿠니 사격장 없애자고 했을 때 없앴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이야기죠. 택도 안 되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주피터 프로그램 이건 뭐 지금 심각한 거죠. 이런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하게 미국 정부와 아마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결국 이런 거는 국민들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백성들이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싸울 때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저도 이제 앉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이 그것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 저는 이제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실 제가 내일 차이나는 클라스 공개 녹화가 있어요. 500명 대상으로. 저는 이제 그 밀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밀란이 일어나게 됐는가. 밀란은 결국은 사실 오늘의 촛불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까지는 깊이 하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백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자주국가였어요. 자주국가.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우리의 어떤 주체적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나라, 시민의 나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가가 된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그런 통일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사 해리스가 이 자식이 자기네 집에 있는 고양이를 더 중요시 여기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명 대학생이 얼마 전에 그 미 대사관저를 넘어갔죠. 저희 대학 학생이 둘이 있었고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둘이어서 이 친구들 경찰서에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 때문에 또 한국과 북한의 어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대사관절 들어갔는데 그 해리스 대사의 이 아이가 아 우리 고양이가 안전해서 참 다행이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고양이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이 웃기는 인간이 거의 지금 조선 총독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제가 7분을 그냥 이렇게 서론으로 써버렸는데 나머지 53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여기 그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내용은 뭐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역사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그 당시 의금부, 사헌부 혹은 뭐 조선시대 때 권력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 뭐 명사특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초대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 명사 아닌데 뭔 또 명사특강이냐.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제 전공이 정조거든요. 그래서 정조시대 혹은 뭐 다산 정약용 선생 혹은 실학 뭐 요 시대의 정치사 문화사가 제 전공이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촛불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주제를 살짝 좀 바꿨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제가 작년에 도울 김용옥 교수님하고 같이 정읍에서 동학 그 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동세상의 꿈, 대동세상은 과연 무엇일까? 민초들의 어떤 백성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들은 늘 하는 것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사타파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연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폼나게 할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이 사진은 전봉준 장군이 이제 서울로 끌려갈 때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다리를 분질러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마 아닌 들것에 날개가 되죠. 이 사진은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겁니다. 이 일본 사진작가가 찍었는데 이 일본 사진작가가 이미 이전에 10년 전에 조선에 와서 왕실, 왕, 왕비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미국서 수입한 최신식 카메라를 갖고 와서 조선 왕실을 딱 찍었고요. 그리고 그때 찍은 그 사진, 명성황후 사진을 당시 인쇄를 해가고 10년 전에 얘네들이 이미 왕후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사진을 싹 찍은 겁니다. 조선 정부는 걔네들이 그렇게 고도의 술책을 갖고 사진을 찍게 했는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그 사진을 10년 뒤에 딱 인쇄해가지고 들고 가갖고 민왕후를 찾아서 죽인 거예요. 그 사진 작가가 전봉준한테 가갖고 딱 찍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찍었던 이 전봉준의 눈빛을 한번 보시죠. 이 전봉준의 눈빛이
이게 패배자의 눈빛인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거든요. 비록 전쟁에서 당시 우금치 전투에 패한 이후에 동학군이 일본군한테 패해서 전복군이 서울로 끌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눈빛은 절대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 눈빛이 아닌 우린 너희에게 진 것이 아니다.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는 살아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후예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눈빛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그대로 현상에서 제 책상 앞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른 작가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 전봉준 장군 이 사진을 내가 걸어놓는다 그랬더니 아 그걸 매일같이 보고 계시냐고 그래서 난 매일같이 보고 있다. 저희 집이 천주교 집안인데 저희 벽에 이렇게 십자가 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그리고 네, 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집 그래서 아주 좀 남들이 오게 되면 도대체 이 집은 뭐야? 그러면 두루만신교야 뭐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복준 장군이 꿈꿨던 것이야말로 진짜 대동세상이었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우리 대동세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 동네에는 아직 대동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수원 살고 있는데 수원 내에서도 제일 좀 촌동네 아직도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옛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대동계도 있고 또 청장년회도 있습니다. 126만 대도시에 아직도 청장년회 있어서 다다음 주 일요일 날 청장년회에서 뭐 나부터 술 먹는 겁니다. 하긴 뭐 그래서 저희 그런 대동계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어우러지자는 것이죠. 실제로 이따가 대동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대동계라고 하는 정여립이 만들었던 엄청난 그런 이런 단체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이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늘 끊임없이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꿈을 꿉니다. 그런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미륵사상이죠. 미륵사상하고 용화사상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좀 폼이 안 날 것 같아서 아래 내려놨는데 미륵사상, 용화사상이 같은 것, 즉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미륵하생신앙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륵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륵신앙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분적 평등, 경제적 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시기에 봉건제 사회에서 왕, 무슨 뭐 귀족, 또 뭐 조선시대 들어오면 양반, 사대부, 중인 뭐 이러면서 신분이 계속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뉘어져 있는 신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그래서 그런 미륵신앙을 당시에 꿈꿔왔던 거죠. 그 용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평등한 세상이 곧 용화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찰 가서 보면은 뭐 미륵전, 용화전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특히나 숙종년간에는 이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사건. 우리는 흔히 밀란하면 그냥 밀란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밀란과 별란이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뭐 이제 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집에서 쓰던 낫, 뭐 도리깨 이런 게 그대로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 뭐 관할을 습격한다든가 그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밀란인 반면에 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전복이죠. 정권 전복하고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것들이 이제 별란이 되는 건데 이런 별란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륵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평등한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갑록이죠. 그래서 이씨 이미 망가졌다. 정씨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다. 뭐 정도령 출연설, 뭐 정진인 출연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가 정씨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정씨다. 실제 우리는 정도령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에도 이 정도령 출연론으로 해서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했었죠. 그때 이 정갑록 정도령 출연설을 사실 밑바탕에 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정몽준 씨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가지고 좀 이렇게 등장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이 용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백성들 사회에서 용신앙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 유불선과 같은 내용인데 아주 굳이 이야기하자면
무속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발달돼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단골래 뭐 이렇게 하고 한 마을에 그 무당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무당이 나중에 혁명적으로 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태백산맥, 예, 그 소화가 무당이었는데 나중에 빨치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기복신앙이 다 있어요. 우리 뭐 크게 이야기해서 성당 가서 혹은 교회 가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이번에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뭐 좀 관직 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은 거고. 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저 무당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건 천막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말이죠. 그 당시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관에 나가면 유교를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오면 불교 이야기하고 늙어서 병들면 무당 찾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농업사회였거든요. 농업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을 안정되게 내리는 것들. 그래서 막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을 안정되게 비가 내려서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하길 기원하는데 그 물을 통제하는 걸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용을 이렇게 늘 기리는 마음. 우리가 용한테 기도를 하면 용이 비도 내려주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용이 또 비도 그쳐주고 뭐 마을의 화목도 다 용이 해주고 그러면 그런 용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무당들이었고 그런 무당들이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대받았잖아요. 8천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뭐 기생이니 백정이니 광대니 나중에 이런 사람들 다 혁명투쟁에 들어가서 백정이었던 임꺽정, 광대였던 장길산, 뭐 천민들 그 장길산하고 같이 함께 대투쟁을 벌였던 금강산 유점사 승려 운부 다 승려들이고 나중에 숙종 때 혁명투쟁에 제일 앞장섰던 여환 승려들이고 그렇듯이 당시 무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8천민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강력한 그런 혁명의 어떤 대열에 서게 되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당시에 그런 그 무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신앙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이 유불선 합의라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단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장길산 무대가 황해도 구월산이에요. 그리고 임꺽정 무대가 황해도 구월산입니다.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고 장길산은 숙종 때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황해도 구월산은 여러 형태로다가 그런 혁명의 어떤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빨리 남관계 좀 개선돼가지고 빨리 구월산도 가봐야 되는데 저는 백두산 올라가는 것보다 구월산 먼저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월산하고 묘향산이 어떤 나름 그 민중혁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럼 왜 묘향산하고 구월산이냐? 바로 이 묘향산 구월산이 단군의 거처예요. 단군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이 이야기할 때 묘향산에서 신단수 아래서 뭐 도읍을 만들었다 묘향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묘향산이 그 묘향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묘향산 이후에 단군이 옮겨간 곳이 구월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사람들이. 그래서 단군이 만들었던 나라 단군은 철저하게 자주국가였거든요. 그리고 단군 시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평등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군의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꿈꾸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유불선 이제 합의를 된 거죠. 근데 이제 신라 하대에 우리가 유명한 최치원 그 최치원의 죽음 이후에 유불선이 이제 분리가 됐고 그래서 선은 사라져버리고 불도 망가져버리고 유만 남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유라고 하는 것이 맹자에서는 혁명성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유는 아주 큰 틀에서 국가 통치의 이데올로기지 혁명적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에서 이야기하는 미륵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에서 이야기하는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역시 혁명적 내용을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고 유불선 합일 사상이 그대로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이렇게 새롭게 정리가 된 것이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세상의 우리 역사 속에서 5천년 역사 속에서 대동세상의 큰 사상적 기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거 정리하느냐고 쉽지 않았어요. 예. 어제 우리 동네에서 무슨 뭐 제가 수원에 장안구 살고 있는데 장안사랑 발전회라고 하는데 저 신입회원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선배들이 술 먹이느냐고 제가 이 토요일까지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얘기했는데도 따라 주는데 먹어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했는데 자, 이 정열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 많이 이야기할 때 정열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열입과 관련된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기록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 정열입이고 뭐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열입 무조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기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살던 원래 그 전라북도 일대, 진안, 전주 이 일대에서는 아직도 나오는 이야기는 정열입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할까, 막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 지금도 그 일대 사람들은 아, 정열입이 나와서 빨리 판결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열입한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역자가 붙어 있죠. 대역죄인 아닙니까? 그, 요 정열입, 바로 윗동네. 정열입은 전라도 사람이고, 정열입 조금 더 윗동네 사는 충청도 사람이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몽학도 이제 혁명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몽학이든 정열입이든 구족이 멸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막 집토도 다 없어지고, 예전에 역적지라면은 그 집 다 파내가지고 저 연못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동세상을 꿈꿨던 거죠. 이게 나중에 정열입이 죽었던 곳인데, 전 개인적으로 정열입의 죽음하고, 우리 장준하 선생의 죽음하고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정열입이 뭐 여기 가서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위장된 제자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타살돼서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 장준하 선생도 그 포천 약사봉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 그냥 추락사다 했지만은 그 나중에 그 도로 내느냐고 장준하 선생 묘소를 다 드러냈을 때 이 두개골에 이 햄마로 맞아서 깨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변절한 자기 제자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정열입도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이제 강의 마치고 모레서부터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조선의 변절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변절한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최근에 진중권 씨 이렇게 보면서 뭐 꼭 뭐 제가 뭐 그분이 뭐 변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네, 꼭 이 책을 좀 한번 써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는 사실 예전에 쓰려고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빨리 좀 쓰면 될 생각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옛날 변절자들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조선시대 때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냐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정열입이 이야기한 것이 천하 공물설이라는 겁니다. 천하는 말이죠. 공공의 물이다 이거야.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왕이 네가 왜 주인이냐는 거야. 왕조 사회에서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사비군론이라고 해서 누구라도 임금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꾸로 누구라도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 다시 정열입이 천하 공물 그리고 하사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왕조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서학이 천주교가 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군론이에요. 무군지교. 없을무. 군왕군.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무군지교라서 그런 겁니다. 제사 문제는 사실은 물론 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 문제보다 더 컸던 것은 무군지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무군지교 이야기하면 막 다 사문단적으로 다 몰려서 죽이던 시절에 당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여립은 공부가 엄청나게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분 이 정여립 집안도 좋았고 정여립의 스승이 율곡이었어요. 율곡이었는데 율곡과 나중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율곡과 왜 대립을 하게 되느냐? 율곡이 너무나 서인 중심의 편을 든다. 실제로 율곡이란 사람이 굉장히 중용적 행동을 취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서인 편을 집중적으로 들면서 소위 말해서 동서분당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인 하면은 퇴계 이황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서인 하면 율곡 이의 후예들이거든요.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화가 될 때 이 사상의 원류는 율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여립 입장에서는 너무 한 당파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율곡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율곡 비판했다고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다 막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율곡을 비판하면서 거꾸로 새로운 세상,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동계를 만듭니다. 대동계를 만들어서 매달 15일 날 모이는데요. 양반, 평민, 노비, 신분을 초월해서 모임을 합니다. 이 대동계 안에 모이게 되면요. 다 인사를,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동학에서의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그 18세기에 천주교가 전례가 돼서 지금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당시에 역관이었던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비밀리에 모여갖고 이 저 뭐야 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산도 미사 드리다가 걸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형조 추조를 형조를 추조라고 하는데 가을 추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월 추나 추동 예 육조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조를 일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추나 추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형조의 관리들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나중에 정조가 이제 아이 그럴 수도 있자고 이제 무마해줘서 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양반 중인 평민 뭐 여인들 같이 있긴 했습니다만 동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운데 나누어갖고 여자들은 벽쳐가지고 따로 미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신분적 차별을 은연 중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동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학은 다 접주야. 똑같이 호칭이 접주님이에요. 그리고 양반, 평민, 노비 뭐 산껏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인사하는 게 동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학보다 훨씬 더 앞에, 훨씬 더 앞에 동학이 이제 19세기에 나타난 것이고 여기 16세기, 무려 300년 전, 300년 전에 당시 대동계는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 1500년 후반대에 바로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해서 양반, 평민, 노비 이런 사람들이 어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매달 15일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군사훈련을 하는 거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다가 그 시기에 왜구들의 침략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1592년 임진왜란이 막 갑자기 그냥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1592년 그 해에 4월 11일 날 공격해 갖고 막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전부터 그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뭐 중종대도 왜구의 침입들이 심했고 명종대도 심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왜구들의 침입이 심하다 보니 왜구를 막을 사람들이 필요했고 결국은 당시 정여립이 대동사상에서의 핵심은 뭐야? 백성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자주국가 건설이에요. 자주국가. 그래서 왜구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무예훈련을 하게 됐고 당시 왜구들이 침입을 했는데 아 이거 전라도 저 병마절도용에서 못 막는 거야. 지들과 갖고 막 싸웠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여립한테 부탁을 해요. 저 왜구들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정여립이 대동계 개원들 데리고 가서 왜구들 다 작살냅니다. 그럴 정도로 정여립의 대동계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런데 왜 셌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셌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서로 모두가 다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존중받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촛불 드는 것이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지키자 이렇게 촛불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당당한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대동계도 역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대동사상이 갖고 있었던 것은 자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이런 대동사상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 그건 당연히 동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실학사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실학사상도 역시 대동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사상 막 이야기하죠. 그러나 물론 제가 정조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 팬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저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겠는데 제 한때 별명이 정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정조에 대한 뭐 변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국왕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 또 그 시대에도 또 봉건제 국가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때도 변란이 일어나고 그때도 밀란도 일어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좀 다른 시대이긴 했죠. 그런데 왜 다른 시대였느냐?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실학은 왜 일어나게 된 거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실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기득권들이 국가의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걸 목도를 한 거냐? 선조가 말이죠. 경복궁 떠나서 도망갈 때 백성들이 선조의 가마에 짱돌 던졌어요. 선조가 임진나루에 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고 막 장단 부사, 그 위가 장단이었거든요. 뭐 그 이 사람들이 찾아갖고 겨우 먹을 걸 구해갖고 와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임금 먹을 밥을 채갖고,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 나라 버리고 도망가는 이 임금한테 이런 거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임금 먹을 밥을 들고 가버립니다. 상상이 갑니까? 임금 먹을 밥을 그냥 백성들이 들고 가서 임금이 굶어버렸어요. 이게 당시 현실이었죠. 이게 현실. 인조가 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는데 인조의 왕비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강화도로 갑니다.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 보면 말이죠.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김포 앞쪽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가려고 해서 저 왕비하고 왕세자 또 왕자 다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탄 거 아니겠습니까? 타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배를 잡고 못 나가게 해요. 우리도 같이 타자고. 당신들만 살고 우리는 죽느냐. 같이 타자. 배를 나가게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칼 뽑아들고 죽인다 살린다 막 난리쳐갖고 겨우겨우 배를 띄워요. 이건 뭐냐? 지배층이 무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지배층을 인정 안 한다는 걸 안 거죠. 국가 권력이 무능했을 때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백성들은 이미 왕조 시대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지배층들은 알게 됐고, 아! 이러다간 우리 죽겠구나.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거 요만큼씩 니들 띄워주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제도를 요만큼 바꿉니다. 그게 대동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 통공 같은 거. 장사, 우리 독점적 상인들만 장사해서는 안 된다. 같이 장사하자.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자기들 거를 띄워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띄워주자라고 하는 게 정약용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들이었고, 우리 거 요만큼밖에 못 띄워줘. 아니, 띄워주기도 싫어.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띄워주다가 우리 거 절대 못 띄워줘 했던 세력들이 노론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당시 실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았죠. 왜?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수탈들,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권력의 압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를 통해서 매관 매직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세금 부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대한 세금, 전세죠. 그래서 양반들은 양질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요만큼 내게 부과하게 하고, 백성들은 자갈론이고 그냥 날 그의 기후도 안 좋아하고 농사도 안 됐는데 최고 상등급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전정의 문란이 생기는 것이고, 봄에 보릿고개 때 관아에 쌀을 빌렸는데 쌀 빌릴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쌀, 모래가 가득 섞인 쌀을 요만큼 주고, 가을에 그 쌀을 도로 받을 때는 양질의 쌀을 왕창 받아가는, 그래서 세금도 더 몇 배로 불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정의 문란. 전정과 환정과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특산물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내용들, 거기에 합쳐서 우리가 대표적인 군정의 문란, 군포납부 아니겠습니까? 전정, 환정, 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군정의 문란이 갓난 아기한테도 세금 내게 하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 내게 하고, 오죽했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세금을 못 내는 남자가 자신의 남근을 자른 그 이야기를 듣고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말 잘못된 세상 속에서 탐관오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탐관오리 아니었죠. 자기가 갈 때는 백성들의 정말 제대로 된 수정이 돼서 참된 정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온갖 학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훈 선생이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수훈 선생은 동학사상 만들 때 실학사상이 투여가 됩니다. 가장 또 많이 투여가 되는 것이, 저는 제가 동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성호 이익 선생님의 산홍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산홍합일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호 이익 선생의 어떤 학문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학계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이런 방송을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생각이긴 한데, 사대부와 농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대부 농부 이건 다르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홍공상에서. 그런데 이미 송호 선생은 본인이 대단히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서는 학자들은 절대 논에 가서 농사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송호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논에 가서 직접 농사짓고 또 김매기하고 그리고 허례허식 이런 거 다 없애고 콩죽 끓여 먹고 옷 빨아입고 뭐 꼬매 입고 늘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분에 대한 새로운 초월들, 성호 이익 선생님 글을 보면 말이죠, 다산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성호 선생은 노비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호 선생 그렇게 써놨어요. 단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고, 노비들이 힘들면 휴가 보내서 푹 쉬게 하고 자기가 열심히 가서 농사짓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끊임없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훈 선생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시 경세치홍 주장했던 정조 남인사상 수훈 계속 받아들여. 이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제가 2011년에 동아각보에도 논문 실었는데, 어떤 그 정조 최측근하고 최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20살에 장원급제했던 인물인데, 이 최벽이 바로 사촌형, 최벽의 사촌형이 수훈의 아버지입니다. 뭐 수훈 선생 탄신과 관련해서는 뭐 얘기가 좀 길어요. 뭐 갑자기 60 먹은 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젊은 여인이 수훈 선생 방으로, 아버지 방으로 와갖고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뭐 이런 이야기, 동경대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진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훈 선생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40살 차이 나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서자였지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신분의 차별 없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영남 유림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옥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대산 이상정 이후에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퇴계 이황의 학통을 그대로 이었던 최고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훈도 역시 바깥에 나가서는 아버지는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서자로서 천대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내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장사합니다. 장사하다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농공상 체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행동들이 이제 서서히 자신의 어떤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서울 출신의 한계 이런 거 다 극복을 하면서 여기서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물질적 궁핍 속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이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냐? 그리고 이 시절에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외국 배들, 그때 당시 외국 배를 황당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황당하다고 할 때 있죠? 그 황당, 그러니까 외국 배가 황당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황당선이야. 황당선들이 끊임없이 출몰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외세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동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동세상의 새로운 건 뭐냐? 바로 시천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람 내 안에 천주,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내천으로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 바로 동학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하늘을 같이 놓고 본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 뭐냐면 외세에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 외세에서 출발된 그 문화보다 우리가 그 문화를 더 정수로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불교 문화도 중국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더 불교의 원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유교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지만 중국보다 더 유교의 원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개신교가 지금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개신교가 우리가 더 세잖아요.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막 전광훈 같은 사람이 막 지금 한기총 막 대장하고 막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박수치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연임했다고 뭐 자격에 문제 없다고 하던데, 평화나문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완전히 뻥이라고, 저 자격 조건 제가 김용민 씨한테 직접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저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을 또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위대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과 인간을 분리하고 차등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신과 인간을 동일한 관계 속에 두잖아요. 우리가 곧 하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우리 몸 안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천주 인시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하늘인데 하늘이 차등적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늘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동학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동사상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수훈 선생이 한 말씀인데 동경대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양이 서로 어울려 비록 백천만물이 그 가운데 화하여 나오지만은 오직 사람만이 가장 신령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의 어떤 이 자연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장 신령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차등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수훈의 생각이죠. 그래서 수훈은 공자는 아니어도 그 뜻은 한 가지요. 그런 비록 만권의 책을 읽지 않아도 지닌 뜻은 능히 그에 견줄만하다. 백성들이 글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막 많이 공부해야만이 아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장모님도 그러고 우리 장모님 지금 86세신데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신 분이신데 우리 장모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뭐 지식을 많이 하는 것과 지혜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훈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에 입도하면 그날로부터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자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군자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다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은 분이 바로 이제 해월이죠. 해월 선생도 역시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하고 바로 이제 사형당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지금 저 앞에 저 절두산 성지를 천주교가 다 그냥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천주교만 점령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거기 죽은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힘센 종교들이 저도 뭐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은 힘센 교단에서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전주에 가면 전동성당이라고 거기 유명하죠? 윤지충 권상현 거기서 죽어갖고 거기 천주교 성지 지정됐는데 거기 누가 돌아가신 데냐. 그 유명한 동학의 지도자 김계남 장군이 죽은 데거든요. 그럼 김계남 장군 죽은 데라고 한 글자도 안 써있어요. 한 글자도. 예. 예. 대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도 성당이 하나 있는데 부계동 성당이라고 그 성당도 그 천주교 성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훈 선생이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가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대역죄인들이 가서 죽은 건데 그걸 다 특정 종교가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 그게 진짜 대동세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사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현양하는 것들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해월 선생이 이렇게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해월 선생이 사인여천 이야기하죠. 부귀 빈천 노소남녀 적선오주 구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동일한데 왜 부한 사람, 귀한 사람, 빈한 사람, 천한 사람 나누고 나이 먹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나누고 적자, 서자, 노비, 주인 나누느냐 그러지 말고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똑같이 절을 올리고 예를 올려라. 접주님 하고 인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500만 됐는데 천도교 신자가 1,200만, 1,300만이었어요. 지금 20만밖에 안 됩니다. 당시 천도교 신자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평등 사상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죠. 앞에 거꾸로 동학 시기에 호남 일대 전체는 다 동학으로 가득 차고 충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단계로 거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향하설이라고 하는 제사 지낼 때 벽에다 놓고 제사 지내고 나를 보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중요한 거다. 왜 이미 죽고 막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냐. 우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도를 깨달은 자는 호미를 들고 지게를 들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농사 짓고 뭐 장사하러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는 초군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로 도를 깨닫고 이제 군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세상으로 동학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백산에서 창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 가면 백산 그 정읍에 가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동학군들이 모두 흰옷 입고 죽창 들고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죽창 들고 있을 때 서 있으면 멀리서 보면 딱 신사람 흰옷 입고 서 있으니까 백산이고 앉아서 있으면 죽창만 딱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대나무가 촥 서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앉으면 죽산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당시 백산에서 창의를 하게 되죠. 창의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안정하게 한다. 재폭 국민 폭력으로 폭력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수많은
그런 기득권의 폭력들을 없애서 백성을 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백산창의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자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결국은 백성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냐? 바로 자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대동세상의 꿈인 거죠. 농민군 4대 강령. 사람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 해치지 않는다. 충효를 다해서 세상 구하고 백성 편하게 한다. 일본 오랑캐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에 올라가 권세가와 가족들을 없앤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득권 세력들 저 태극기 들고 막 사실 그 의미 있는 태극기를 망쳐버렸죠. 그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하는 오랫동안 전에도 제가 잠깐 여의도 촛불집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단 한 번도 권력이 교체된 적이 없어요. 그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권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백성의 힘을 몰고 서울로 올라가서 권력자들을 없애는 그런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농민들은 당시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당시 전봉준을 비롯해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됐죠.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예전에 홍경래가 정주성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끝날 것 같았는데 수많은 농민들이 죽을 거 알면서 정주성으로 들어와갖고 6개월간 관군들하고 투쟁을 하게 됐고 결국 패배를 했지만 투쟁을 해요. 그런데 당시 홍경래 군대가 정주성 점령한 거하고 그 뒤에 100년 뒤에 100년도 아니고 70년 뒤에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한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주 이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왕족이 전주 이씨인데 그래서 전주는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풍패지향 왕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는데 그 성을 백성들이 죽창 들고 가서 점령한 거예요. 무슨 대포 들고 가고 조총 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창 들고 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조정에서 이제 김학진이라고 하는 전권 특명대사를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패정개혁안 12개조를 하는데 뭐 다 쓸 수는 없고 노비제도 철폐할 것, 청산가부 제가 허용할 것, 탐관오리 다 처단할 것, 7만 천인 개선하고 백정들 평양리 없애버리고 불량한 유림, 그럼 나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양반배 악습 징계하고 관리채용 지벌 타파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동학이 비록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동학의 힘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라를 뺏기긴 했습니다만 1919년에 3.1 만세 투쟁이 벌어지죠. 3.1 만세 투쟁에 민족대표 48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서명한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이지만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계속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15달 배후에 있어서 민족대표 48인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민족대표 48인 중에 단 한 명도 양반 사대부가 없어요. 다 평민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양반 사대부들, 기득권층들은 언제든지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일관되게 지조를 잃지 않고 투쟁을 잃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민족대표 48인, 우리 손병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민으로 이루어졌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민족대표의 힘들, 3.1운동의 힘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내고 상해 임시정부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천명을 하고 그 힘이 바로 6월 항쟁으로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의도 촛불집회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이 공연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런 행운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그런 촛불 문화제 혹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대동세상의 꿈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혁 교수 지금 마이크 나가나요? 마이크 나가나요? 네, 김준혁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들었던 서초동의 촛불이 여의도에서까지 이어지기까지 거의 동학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렇죠. 그런 어떤 촛불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너무 강의 좋으셨죠? 네. 예, 저도 듣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딱 두 분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뭐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는 거 딱 두 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면하지 마시고요. 예, 눈빛을 예, 자꾸 피하시는데 예, 다 아는 내용이라 그래도 뭐 너무 좋았다 뭐 그런 거라도 네 서로 무안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교수님 오늘 이거는 1강이죠? 뭐 지난 아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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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저희 촛불 집회 때문에 우리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건 아니고요. 교수님의 역사 강의가 교수님이 얼마든지 뭐 꾸준하게 시리즈라도 예. 저희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한 달에 예, 한 예. 번만이라도 예. 꼭 네. 해주시면 네. 뭐 교수님 전문 아까 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역사도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우리 김준혁 교수님에게 예, 뜨거운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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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